네, 오랜만에 10회대로 돌아온 둘, 셋! 맥켄지 슈아! 안녕하세요, 마이치입니다! 타이틀곡 10회대는요, 정말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마음을 담은 남자의 마음을 담은 뭐야? 곡입니다. 뭐야 뭐야. 일단 작년에 어마어마하게로 제목만큼 정말 청량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에 그 모든 이미지를 씻어내고 시크하고 성숙하고 더 멋진 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 저희가 굉장히 많은 멤버들이 일단 앞머리를 올리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살을 많이 뺐어요. 네, 살도 많이 빼고 많이 운동도 하고 운동을 많이 또 이렇게 렌즈도 끼면서 좀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. 노래 불러주세요. 5, 6, 7 She's b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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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d Every day, every day, yeah 이 안무를 빅스 N 선배님이 직접 짜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가 있을까? 약간 그 키스 댄스? 입술 댄스? 입술 점찍기 댄스? 입술 전화기? 뭐가 있을까? 아, 이게 약간 되게 신박한 게 있어야 되는 서울대전 대구 부산? 서울대전 대구 찍고 부산 찍고 찍고 서울대전 대구 부산 어떻게 춤 그 춤 하자 괜찮아 서울대전 대구 전국 댄스 전국 댄스 네 네 마이티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마이티 재밌었던 일은 이제 그 저희가 뮤비에 보면 정말 짧게 문어가 나오는 씬이 있는데 아, 나 그 얘기 안 했지. 이제 사실 저희가 그 문어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죠.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너무 잠깐 나와가지고 문어가 진짜 거짓말치고 엄청 진짜 무슨 유빈이 와야 돼. 진짜로 유빈이 와야 돼.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만한데 그 친구가 중간으로 와야 되는데 중간으로 안 오고 계속 어디 숨어 있어가지고 그 친구 꺼내는 아주 한 2시간 네, 2시간 정도 2시간 동안 딜레이가 돼가지고 문어 네. 네. 문어 진짜 컸어요. 일단 저희 멤버들 중에 몇몇 멤버들은 네, 타 방송국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하기도 했고요. 저랑 준섭이는 이제 다른 드라마에도 나와서 연기 활동도 잠깐 했었고 네,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저, 열심히 연습. 저도 있습니다. 뭐 있죠? 오늘 OST 했잖아요. OST 불렀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많이 들어주세요. 처음 하는 말이라는 노래거든요. 많이 들어주세요. 제가 네 팀에서 맡형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. 제 말을 잘 듣는 동생은 두 분 다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. 한 분은 말을 잘 듣는 동생, 한 분은 말 안 듣는 동생. 와우. 왜 저를 말 안 듣는 동생? 본인은 어떠실 것 같은데요? 저는 말을 잘 듣습니다. 네, 왜냐하면 말 잘 듣나요? 네, 말 잘 듣습니다.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. 유빈이가 제일 말 안 듣는 동생이고요. 오. 말을 제일 잘 듣는 동생입니다. 노이즈 위즈. 이런 잘 정답입니다. 말 잘 듣겠습니다.